빨리. 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오늘은 슈프림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어가지고, 아, 잠깐만. 지난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 슈프림 제품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요 포터티입니다, 여러분들. 슈프림 하면은 뭐 박스 로고와 더불어서 뭐 양대 산맥이라고까지 말하기엔 조금 이젠 조금 하입이 조금 빠져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포토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포토티의 인물은 바로 여기 보시는 르킴 누님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포토티 하면 인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르킴 언니야 하면은 우리 90년대 미국 힙합, 우리 노토리어스 B.I.G, 우리 비기 형님과 같이 활동을 했었던 힙합계의 뭔가 데모 같은 이런 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섹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프린팅이 큼지막하게 들어간 티고요. 그다음에 이 포터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뭐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친필 사인이 앞면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예전에 뭐 머라이어 캐리티도 그렇고 보시면 이렇게 투 스프림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르킴 우리 누님의 사인이 이렇게 기깔나게 들어가 있고 뒷판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Hot damn ho. Hot damn ho. Here we go again. 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니. 무야호. 왜 힘들어요? 왜 이렇게 흔드세요?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종아리가 지금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hot damn ho라고 들어갔습니다. 무야호 아니고 hot damn ho here again. 아, 요게 이제 우리 르킴 누님이 피처링 했던 곡이 실제 가사를 요렇게 친필로 쓴 요런 느낌이라고. 아, 내려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포토티가 나와서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일단은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이걸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교회 갈 수 있어? 일단은 저는 교회를 못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저 그냥 집안에, 가족들. 엄마, 아빠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 엄마. 엄마, 아빠까지는 괜찮아. 부모. 가족. 장인, 장모. 장모님까지 패스. 아, 장인어른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는, 만약에 에스더는, 우리 스더님은 그러면은, 요거 입고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오히려 나는 어른들 상관없는데 애기들, 오. 어린이들 있는 데는 못 입고 올 것 같아. 친구들 만나는데 이걸 입고 간다고? 상관없어, 뭐 어때? 어이, 생각보다 내가 엄청 유해 보이는데? 야, 나 30대인데 뭐. 아, 나는 솔직히 이거 입고 친구들 만나러, 우리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걸 입을 수 있는데 친구 만나러 가는 그 길 있지? 그 길이 문제야. 근데 티가 숭하긴 숭해, 어? 하지만 이번 슈프림 8주차에 나왔던 제품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 포토티가 아니라 바로 여기 보시는 박스 로고 티라는 거. 야, 요거 또 하나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은 건발의 박스 로고 티입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검정색을 구매를 한 이유는 빨간색 박스 로고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박스 로고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직사각형의 반듯한 박스 로고 안에 슈프림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던 박스 로고랑은 조금 다르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붓으로 칠한 것 같은 피 같은 것 같은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티스트가 실제로 디자인한 그런 박스 로고 티고요. 뒤에 보시면은 요건 좀 특별한 게 이렇게 디자이너의 이름이 랄프 스테드먼이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좀 멋스럽게 들어간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고요. 이제 슈프림이 이제 박스 로고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내놓지 않습니까? 일반 기본 박스 로고부터 뭐 반다나 박스 로고, 십자 박스 로고, 초크 박스 로고, 뭐 여러 가지 박스 로고를 내놓다 이제는 요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피팅 거 같은, 그냥 찌그러 놓은 거 같은 박스 로고까지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만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아이폰 2030년 되면은 렌즈가 뭐 13개, 14개 박혀있는 아이폰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때쯤 되면은 과연 슈프림이 박스 로고를 어디까지 만들까, 뭐 여기다가 뭐 이게 정말 그냥 구멍을 내놓는다든가, 그냥 그럼 가위로 네모나게 오려 시스루 박스 로고라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실로 그냥 꿰매가지고 뭐 이렇게 스티칭 박스 로고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요거 티도 나왔지만은 정말 예쁜 거는요 사실 요거예요. 요거 기존에 보던 박스 로고는 사실 요거잖아요, 스티커. 근데 요게 랄프 스테드먼 요 박스 로고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티에는 슈프림 로고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투명하게 유광으로 이렇게 슈프림이라고 들어가 있어. 사실은 이게 스티커가 훨씬 티보다 예쁘다라는 거. 그 뒤에도 이렇게 티 뒤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라이프 스테드먼이라고 이렇게 아티스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저는 한 장 왔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티보다, 아니 티 나도 샀는데 두 개 샀잖아. 하나 왔어요, 하나. 최근에 나왔던 거 중에 진짜 굉장히 영롱하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P를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지퍼입니다.
이번 시즌 또 지포라이터가 나왔는데 오지 느낌으로 베이직한 느낌으로 지포가 나가지 않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구매했었던 보시면 이렇게 스왈로브스키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화려한 느낌보다 역시 뭔가 오지는 오지다 이런 오지 느낌 못 따라갑니다. 역시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고 역시 남자들의 로망 지포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비흡연자긴 하지만은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좀 앉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 자석입니다, 여러분들. 자석을 이렇게 이쁘게 패키징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하얀색에 빨간색 박스로고 영롱하고요. 그 아래 마그넷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 마치 예전에 나왔었던 요런 블라스트 요 앨범 같은 요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슈프림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빨간색 박스로 옷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패키징을 아무튼 굉장히 괴급스럽게 만든 요 패키징 바로 한번 열어보면 안에는 자석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와, 요게 여러분들 이게 나는 사진으로 보고 그냥 굉장히 얇은 그런 그냥 멜랑멜랑한 그런 없어 보이는 자석인 줄 알았는데 요게 또 물건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또 한번 뜯어서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게 아니 대박인 게 여러분들 착하네 생각보다. 와, 옆에서 일단은 두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석 두께가요 보면은 1cm는 좀 오버하고 한 8mm? 7, 8m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얇은 고런 싸구려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역시나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비싼 값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요거 박스 로고가 그냥 대박. 와, 박스 로고가 아 박스 로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집에 그 철문 있는데 그럼 화장실 문이 철문이잖아? 그럼 거기다 토일란 위에다가 집에 화장실 철문인 집이 없어. 나 진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진짜 너무 예뻐. 아니 저기 붙겠네. 저 냉장고에도 붙고. 여기 붙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죠. 아 이런 식으로 붙죠 지금. 네. 아니 이거 무거워서 떨어진 거. 이거 무게를 못 버텨.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아 이 박스 로고가 네,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제품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슈프림에서 기존에 발매했었던 악세사리들을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거. 요거 여러분들 제 구독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슈프림 하면 뭡니까? 브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슈프림 하면 브릭. 이렇게 벽돌을 또 이렇게 자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 요런 거 제가 또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모카포트 비아레티 이태리에서 넘어온 커피의 본고장 이태리에서 넘어온 요 모카포트도 이렇게 예쁘게 조그맣게 자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요거 근데 진짜 예뻐요. 액세서리 요런 의자 요런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나왔었던 요 이제 요게 이제 알텍스라는 알텍스? 고 브랜드인데 한 하나로 600만원 정도 했던 고가의 의자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콜맨 오토바이도 있고 보시면은 야 요거 마이센 요 큐피드 피규어가 아마 마이센과 슈프림의 첫 번째 콜라보 제품인데 그렇게 비싸가지고 이번 지난주에 나왔었던 마이센 거울이 무려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지금 나왔었던 진짜? 대박 16,000불 미국 달러로 16,000불짜리를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 슈프림이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요 제품입니다. 요 큐피드 피규어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공구 세트 그 다음에 요거 공구 스테이션 아 요것도 굉장히 기깔나고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또 자석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페이퍼웨이트라 그래가지고 요게 2017년도인가 실제로 이제 100불짜리를 실제로 지폐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게 제 기억으로는 실제 발매를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FNF인가? 아무튼 그 주위 지인들한테만 따로 뿌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아마 문제가 돼가지고 지폐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야 그릴즈 자석. 요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던 그 그릴즈도 이렇게 열쇠고리죠 요거? 요거 티드로 티르도 나왔었는데 요거 요것도 있고 요런 자석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런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석. 근데 기준이 뭐야 근데 얘는 뭐?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얘네들을 선정했는지를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을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킹리적 가심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가장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저희같이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 내 예상인데 이제 뭐 슈프림도 어쨌든 회사니까 이런 액세서리 담당했던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직원이 이번 액세서리에서는 요 마그넷을 담당을 했던 거지. 자기 하드를 이제 보면 예전에 자기가 담당했던 액세서리 사진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뭔지 알죠? 여기 일러스트 파일로 돼 있는 이 말이지. 그 이 마그넷을 담당한 직원이 여지껏 자기가 했던, 기획했던 액세서리를 모았다. 그렇죠. 하드 보면은 바로 사진 있으니까 남들한테 부탁 안 해도 되거든. 혹시 액세서리 요거 사진 있으신 분 이메일 돌려가지고 사내 메일로 안 돌려도 되고 그냥 자기 하드에 털어서 바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킹리적 가심을 해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을 영상은 여기서 조금 마쳐보도록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슈프림 8주차에 구매한 제품들을 휘뚜루마뚜루 빠르게 즐겁게 여러분들과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잠깐만,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요렇게. 자, 지금까지 내 돈 주고 사기엔 아까운 제품들을 JP가 즐겁게 리뷰를 해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Little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저리겠다.